자, 구조대원 11시 건물이라는 통로로 들것에 실린 한 남성을 저 사람입니다. 구조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 대기하고 있던 지게차에 실려서 건물 밖으로 이송이 됩니다. 건물 무너졌어요? 아니요, 무너진 게 아니라 구조를 위해 구조대원들이 일부러 건물 벽을 허물어버린 겁니다. 구조된 남성은 쓰러져 움직일 수가 없다면서 직접 구조 요청을 했던 건데, 그런데 출동해 보니까요, 조금 전에 벽 허물어질 때 보셨어요? 오.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들로 집안이 가득 차 있어서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남성 일명 저장증후군이라고 하죠. 물건에 집착이 강해 버리지 못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결국 구조를 위해서 저렇게 벽에 구멍을 뚫어봤습니다. 게다가 남성은 250kg에 육박해서 지게차까지 동원해서 무려 7시간에 걸쳐 구조 작업을 펼쳤던 겁니다. 아이고. 자, 남성의 집에서는 보이시죠? 수톤의 쓰레기들이 나왔습니다. 저 쓰레기들은 세상에, 예,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맡겨졌고요.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저거 분리수거 해야 되는데 저거. 아유. 예, 좋습니다.